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별 내용이 없더라도 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영상을 켰습니다. 일어나고 맨날 노냐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을 나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별일은 아니고요. 보강토를 쌓는 일입니다. 보강토를 쌓는 일인데 높게 쌓지 않고 길 따라 쌓다 보니까 바닥 기초만 열심히들 쌓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죠. 기초가 기초 반장님들이 이제 기초를 위주로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일이에요. 원래 보강토나 식생블록 같은 경우는 기초가 많이 힘들어요. 정확하게 수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햇머질과 또 추스리는 게 좀 많죠. 25cm 정도 되니까 이제 50에서 60kg 정도 나가는데 맨종일 저거를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보이시겠지만 계단식으로다가 쌓기 때문에 힘듭니다. 기초를 놓고 한 단 정도 놓으면 그만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W06이 이제 손반을 하고 봉투가 제가 홍삼열 씨가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걸로 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고요. 방학입니다. 방학되기 전에 좀 부지런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신통치 않은 듯 싶어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디서 어느 곳에서 누구와 일을 하든 간에 집중하셔서 안전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바라면서 오늘 소통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